그러므로 인연이 갈라남과 알포담 등을 탄생한다 말이죠. 그래서 테란스파가 그 응하는 말을 따른다. 인도 말이요. 갈라남, 알포담 뭐든 그런 거. 이건 이제 태중 오위를 말합니다. 태내 사람이 이태할 때 다섯 가지 경과를 해요. 35일 만에 결정돼요. 한 달만 넘었으면 돼요. 중음신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과정을 다섯 가지 부분으로, 다섯 가지 종류로 태내 오위라고 해가지고, 인도 말로 아까 갈라남, 갈자남이라도 하고, 갈라남. 갈라남은 처음에 부모가 성교해서 이제 수태가 될 때, 그때 이제 7일 동안은 갈라남이라고 하는데 응활이라고 번역해. 밑에 말은 중국말로 번역한 거죠. 응활이라고 해서 홀몬 그 코같이 이렇게 미끌미끌 하는 그런 우유방울처럼 그런 게 미끌미끌 하는 엉긴 그 홀몬이라 꼭 코같이, 콧물같이 생긴 정도요. 그 다음에 2-7일 동안은 이제 알포담이라 해서 그 조금 이제 커져 부풀어요. 그거 이제 조그마한 코물덩어리 같은 것이 조금 이제 커진 거죠. 풍선같이 좀 커지는 상태고. 3-7일이 되면 폐시라고 하는데, 폐시란 말은 연육이라 연한 살이 이제 형성돼요. 그 다음에 4-7일 동안은 건남이라고 하는데, 단단한 살이 되면서 이제 빼도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5-7일 동안은 발라사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사람 인형 같이, 인형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 비슷하게 된 거.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만 되면은 남자, 여자가 완전히 판가름 나버려요. 3개월 후, 4개월까지. 그 다음에는 뭐 아무리 약을 써도 남자가 여자 되거나 여자가 남자 되는 법이 없고, 약 쓰려면 그 전에 3개월, 2개월 전에 써야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약에는 여자만 많이 낳은 사람은, 남자 아들을 두고 싶은 사람들은 한약으로 이런 약을 지어먹는다고 하지요. 실험은 안 해봤는데 처방은 내가 알고 있지. 전리탕이란 거. 전리탕이라고 해서 전혀 그제는 아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들 칠공주만 낳았다가 아들 낳으면 좋아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성남을 하는 그런 약재라요. 벨놈은 약이 다 있죠. 요즘에는 수술을 해서 바꾸잖아요. 그것이 저 중성인들은 여자로 수술하기도 하고 남자로 수술해가지고 바꾸는 수술도 있죠. 그걸 뭔 수술이라고 합니까? 성형 수술도 아니고 그럼, 예? 성전환 수술 같은 거. 알포담은 두 번째 거죠. 갈라남과 알포담 등 등자가 저런 태시, 건남, 발라사카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 그 응하는 말 따라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인연대로, 자기 업력대로 말이죠. 난생은 오직
생각으로 태어나고 태는 정으로 있고 또 다시 저 습은 합으로 감화가 되고 느끼게 되고 화는 떠나는 것으로 응한다. 태란습화 사생이 정상합리로 된 거예요. 태란습화 사생. 아까 적었죠? 이게 사생인데 태생한 정이 제일 많고 여기는 상이 제일 많고 여기는 합이고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태난습화가 정상합니라요. 여기는 이제 난을 제일 먼저 말했죠. 사람을 중심에 해서 태난습화 순서고 원칙은 알이 기본이라요. 태생도 처음에는 알, 난자, 난수 뭐 그런 알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엄경 순서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난이 기본이기 때문에 요런 게 있죠. 두 개가. 계란 속에도 눈 같은 게 있듯이. 그게 이제 무정난은 새끼가 안 되죠. 유정난이라야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눈같이 터진 나중에는. 그런데 정이 제일 많은 중생들은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이것이 다 조금씩은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요소를 이렇게 이제 배대를 한 거죠. 정이 제일 많은 사람은 태생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태생들은 따라다니기가 힘들죠. 좀 도력이나 있어가지고 신통이나 있어야지. 정은 무거워서 물기운이거든. 밑으로 땅에 딱 붙어서 다녀야 돼요. 정은 이제 물에다 해당이 되고 이건 불과 같이 불은 우로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새 같은 거 날아다니죠. 물속에 고기도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개 같은 놈들 개 같은 것은 조개 같은 것은 기어다니지 날아다니지 못하는데 것이 이제 악어 같은 거 뭐예요? 악어 같은 거 고래 같은 것은 막 헤엄치고 날아다니죠. 그놈들은 새와 같이. 근데 새나 고기들이 주로 난생 아니요. 생각으로 생각은 가벼운 거니까. 그래서 수화 습생도 일종의 불기운이 많고 화생도 불기운이 많잖아요. 불은 변화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수화성이 두드러지게 정상 합리 쪽으로 나타나요. 오행으로 보면 단조롭게 다섯 가지지만 만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알은 난생한 생각으로 많이 태어나고 저 밑에 12유생에도 그게 나옵니다. 태는 태생은 정으로 인하여 있게 되고 부모한테 그 성교할 때 벌써 자기 중엄신 때 그 애정 음욕이 가장 강력하게 발동해 가지고 정으로서 이제 태생을 받게 되고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축축한데 거기에 붙어 가지고 습생이 되니까 합자가 붙을합자죠. 내나 거기에 부착되는 거. 화생은 떠남으로써 응한다는 것은 자기 자체를 변형되어 가지고 이곳에서 저곳에 떠나잖아요. 4차 취피죠. 4차 취피.
거기 습생은 축축한 습도 떠나버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태양 열에다가 건조시켜버리면 박테리아 균 같은 거 다 죽어버리잖아요. 축축한 데 붙어야 살거든. 그리고 이제 결의 비전 안사부정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표현 잘했죠? 미련을 갖지 말라. 미련 가지면 정이 망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정 애정을 그 음욕 애정을 맺혀가지고 미련한 것 미해가지고 그리워 못내 못 잊고 그것이 이제 황진이 그리워 하다가 상사병 하는 종각같이 말이에요. 그게 결의 미련이 바로 정으로 된 거고 황진이가 아들만 낳았으면 틀림없이 그 총각이 아들 되었을 거예요. 예? 아들을 못 뒀지 아마 황진이가 뒀단 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세생생에 부부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부부 되든지 아들 되든지 그러겠죠. 그러고 이제 상은 난사부정이라 어지럽게 어지럽란 자요. 어지럽게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것 새들이 사람보다 더 생각이 1분 2초에 굉장히 많은 생각. 그래서 뒤에 자기를 습격당하는, 자기를 침해당하는 존재 때문에 이렇게 아주 한시반시라도 마음 못 놔요. 고기나 저 새들. 그래서 난사부정이라 어지럽게 생각해서 안정성이 없어. 들떠가지고 아주 도거가 심한 거죠. 들뜨는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버리고 저것으로 나아가고 합은 거기에 친부해가지고 습도에 습에 친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잘못 적었네. 이거죠? 테란스파? 정상합리는 테란스파로 순서가 됐죠? 12유생은 거다 더 돌려내는 것이 12가지 유생입니다. 정과 상과 합과 이가 이제 응엄경 본문이라요. 번갈아 서로 변역하여 번갈을 갱자요. 타시갱자가 그러니까 그대로 일정하게 늘 정상, 정은 정이고 상은 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이 상으로 변하기도 하고 상이 합으로 변하기도 하고 합이 이로 변하기도 하고 이가 또 정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갈래로 자꾸 그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정과 상과 합과 이가 번갈아 서로 변역을 해서 뒤바뀌죠. 쥐구멍에도 뱃들 날이 있듯이 받은 바 업을 받은 것이 있는 바 업을 받는 것이 그 뒤침을 따르나니 뒤침이라 해서 날아가고 잠기는 것 물은 잠기는 성질이고 풀은 날아가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저 밑에 등엄경 저 밑에 보면은 정이 많은 사람은 지옥 같은데 밑으로 살아가기 쉽다 이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기 쉽고 사람으로서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은 상이 많으니까 죽어도 천국에 태나든지 사람으로 태나든지 좋은 업을 받아요. 정을 많이 기고 섹스나 인간 제일주의로 밝히는 사람은 물 성질이기 때문에 정은 벌써 물이 벌써 발동하잖아요.
감정 같은 거 저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남녀 간의 애정이 그럴 때도 액체 물이 흐르고 또 감정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날 때도 눈에 눈이 이렇게 물이 나고 하니까 무르성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르성기는 밑으로 타락하기 쉽고 구르성기는 우로 뜨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 비침 종이라요. 요 화가 또 비에 속하고 요도 침의 종류죠. 비침이라. 구르성기는 우로 올라가니까 상승하고 구르성기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윤화를 해서 밑으로 침하하지요. 침향처럼 그 비침을 따르나니 그러한 인연으로서 중생이 상속하니라. 여기까지는 중생상속을 이제 설명한 거죠. 아까는 세계상속을 설명했고 여기는 중생상속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업과 상속만 이제 설명하면 거짓반 부르나 묻는 말을 어느 정도 대답이 다 끝나죠. 어려운 대목이라서 조금 천천히 나갔어요. 이 다음에는 쉽습니다. 이제. 급행열차로 이제 가도 돼요. 그전에는 굉장히 관행열차로 천천히 갔죠.